공포 영화에서 비 좀 나왔다고 저렇게 호들갑다는 꼴이라니. 특히 앞에 앉아있는 이 커플들은 정말 꼴불견이다. 대체 영화를 보러 온 건지 득음을 하러 온 건지 소리만 꽥꽥 질러대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역대 최고의 공포 영화라고 떠들었던 그 영화를 보겠다고 극장까지 찾아온 내가 바보였다. 오, 뭐야? 영화 생각보다 괜찮은데? 속편도 나오겠다야. 안목하고는 저게 재밌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 공포 동아리의 부회장이라 할 수 있겠어? 뭐? 뭔 소리야? 나는 팝콘도 다 못 먹을 정도로 집중해서 봤는데. 그 말에 극장에서 나오는 관객들을 둘러보니 확실히 나만 빼고는 다들 영화를 무섭게 본 것 같다. 젠장. 영화고 나발이고 앞에서 목청 터져라 소리만 질러대는 커플 때문에 아직도 귀가 얼얼하다. 맞다 맞다. 걔네들 좀 심하긴 하더라. 에이 짜증나게 씨. 우리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마시러 가자. 오싹한 영화를 보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 했던 나는 시원한 생맥주가 간절하게 생각났다. 시원하다. 와, 살아있네. 아니, 어떻게 공포 영화가 이 생맥주보다 더 밍밍할 수가 있노?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제일 무서웠는지 말해봐봐. 어? 그게... 그러니까... 그 봐라, 딱히 생각 안 나제? 그러게. 고어스럽게 좀 역겨운 부분 말고는 딱히 없네. 그건 그냥 역겨운 거지 무서운 게 아니잖아. 영화가 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훨씬 더 무서울 건데. 뭐? 그 뭔 소리고? 영화 여고괴담 알제? 여고랑 전혀 관계없는 남자들이 그 영화를 왜 무서워하느냐 말이지. 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래도 뭐 꼭 연관성이 있어야 무서운 건 아니잖아. 어쨌든 내 기준에 요즘 공포영화는 다 거기서 거기야. 관객들을 그저 깜짝 놀래키려고만 하고 분장이나 특수효과로만 밀어붙이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 그나마도 극장 스크린 말고 TV나 컴퓨터로 보면 웃음까지 나온다고. 차라리 자면서 꾸는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훨씬 더 무섭겠다야. 그런 내 말에 민수의 눈빛이 반짝거린다. 야 김세용, 닌 가위 많이 눌려봤제? 기분이 어때? 뭐 가끔? 그냥 인터넷으로 가위 눌리는 방법 찾아서 한 번씩 제대로 하는 게 전부다. 재미? 무서운 게 아무리 좋아도 난 가위 눌릴 때 그 기분은 영 별로던데. 니는 참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나도 썩 유쾌하진 않다. 가위 눌려서 귀신 좀 본다고 해도 진짜로 무섭지가 않거든. 결국 다 내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게 뭔 소리야? 네가 상상한 귀신이면 니랑 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난 그런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좀 더 심오한 걸 원한다고. 내 일상생활에서 뼛속까지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 말이다. 참나, 아예 소설을 써라 소설을. 그러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으며 모래집 구이에 소주 한 잔을 더 먹고 가기로 했다. 자자, 건배. 얼마나 지났을까. 테이블 위에 빈 술병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평소 나보다 술이 약한 민수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다. 그때 내 머릿속에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방법이면 내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난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계산을 하고 녀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에이씨, 뭐야? 벌써 끝이가? 어? 아니, 술이 확 깰만한 무서운 계획이 떠올랐다. 따라와 봐봐. 난 녀석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포매니아 동아리실로 갔다. 에이 참, 여긴 왜 왔는데? 난 녀석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동아리실을 샅샅이 뒤졌고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삽을 찾아냈다. 야, 그거 저번 학기 연극 때 썼던 거 아니야? 이 야밤에 삽질이라도 하게? 아이씨. 이게 나에게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해줄 거거든. 빨리 가자. 난 녀석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씨, 야, 여기서 뭐하게? 무슨 시체라도 찾겠다는 거가 뭐고? 아니, 그건 내일부터 다른 사람들이 할 거다. 뭐?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민수의 뒤통수를 삽으로 내리쳤다. 삽이 머리에 정통으로 박히며 민수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친구 녀석에겐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난 삽을 들고 서둘러 땅을 팠다. 이곳은 동네 뒷산 중에서도 등산로와는 한참 떨어진 아주 후미지고 외진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이 새벽에 산에 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더더욱이 좋았다. 사람들이 친구의 시체를 찾아낼 때까지는 난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며 최고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탓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내 피를 바짝 말리며 날 너무도 두렵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날들이 며칠 만에 끝이 나버렸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며칠 만이라도 그런 공포를 느껴봤으니까. 짜릿한 공포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라고. 오지마. 숨이 멎을 것만 같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공포를 원했던 게 아니라고. 내가 죽인 민수가 매일매일 내 앞에 나타나서 날 괴롭히기 시작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고의 공포를 안겨준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오늘도 나는 가혹한 공포 앞에서 정신을 잃어간다. Thank you.